자,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한 내용을 좀더 살펴볼 텐데요. 보통 이제 현물 상품에 대한 가격 변동 위험성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좀 써놨는데, 이 말이 조금 어렵죠? 자, 보통 이게 뭐냐면은, 선물이 나타난 이유가,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육류 혹은 곡물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이제 누구 한 사람이 그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독과점을 하는 경우에 얘네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만 파는 거죠. 일부러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제 시장의 수요보다도 더 조금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요들이 너무 늘어나면은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보통 이런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뭐 육류, 곡물 혹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라든지 혹은 뭐 반도체 혹은 뭐 그런 제품들에 많이 들어 이제 금속류들 보통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독점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계속 무한정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너무 이제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특정 상품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격 통제의 목적으로서 선물이란 게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보통 이제 그 지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. 지수 선물. 지수 선물은 가격 통제에 대한 목적보다는 필수품 이후에 나중에 생긴 이제 하나의 이제 투자 목적으로서 생긴 상품이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기타 이제 필수품들보다는 지수 상품이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에서 말씀드렸었는데, 그거보다 조금 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, 이제 선물의 특징에서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, 거래소. 보통 이제 뭐,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, 뭐, CME, 그리고 홍콩 증권거래소.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거래를 많이 하는데, 거래소의 역할이 매매에 대한 모든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주는 기관이다. 자, 이게 뭐냐면은, 그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, 어디에서 이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, 이 사람이 신용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. 즉, 그런 거를 이제 하나 이제 거래소에서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원래 이제, 예를 들어 1,000원에 살려고 했는데, 야, 뭐, 2,000원, 3,000원까지 올라갔어. 근데, B라는 사람이, 아, 이거 가격 올랐으니까 안 팔아.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, 이거를 거래소에서 이런 역할을 미리 이제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운영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증거금이라는 건 뭐냐면은, 거래소가 있고, 투자자가 있잖아요.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자가 되는데, 투자자 사이에 증권사라고 있죠? 보통 투자자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거래를 한 거보다는 증권사를 통해서, 자, 이제 주문을 해주세요.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주문을 넣으면은 자, 증권사에서는 거래소를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 이제 그 과정 안에서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손실이 날 때가 있잖아요. 손실이 날 때. 손실 계약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.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손실 봤어. 아, 근데 나 몰라. 이거 손실, 나 몰라. 그냥 매매 안 해.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증권사에다 얼마의 이제 증거금 혹은 이제 담보금이란 명목으로서 얼마를 넣어두고서 이 금액 안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면 상관이 없지만 손실을 봤을 때는 이 증거금을 가지고서 손실금을 많이 한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 이런 증거금이 없게 되면은 리스크를 다 증권사가 다 떠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은 주식과는 다르게 주식은 내 원금 대비 몇 프로의 수익을 내는 이런 상품이라고 하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수가 정해져 있어요. 증거금에 대한 계약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증거금만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 증거금 대비 그날의 변동성 혹은 이제 매매하고자 목표로 하는 그 기간 동안의 변동성 폭을 수익이든 손실이든 좀볼수 있다. 그만큼 레버리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증거금 대비 변동성에 따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.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. 물론 이제 주식에서도 주식 매도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런 건 일반적인 건 아니고 보통 이제 투자자가 뭐 합법적으로 매도를 할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것 같으면은 매수로서 그리고 내려갈 것 같으면은 매도로서 그래서 이제 매수와 매도의 개념이 다른데 주식에서는 매수는 사는 거고 매도는 이제 파는 거 청산에 대한 개념이면은 선물에서는 매수는 올라갈 거에 대한 베팅 매도는 내려갈 거에 대한 베팅 그리고 이제 팔 때는 매수로 샀으면은 매도로 이제 그 하락 베팅했으면 매수로 이걸 보통 이제 반대 매매로 청산한다라고 그래요. 그래서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
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월물이라는 게 존재하고 월물에 따른 만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종목별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기에는 보통 이제 차월물이라는 게 존재해서 만기를 하루 이틀 앞두고서는 그 다음 월물로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그 안에서 데이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날 당일 안에서 매매를 끝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시장의 투명성이라는 거는 현재 위치에서 시장 자체가 해외 선물이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개입 혹은 뭐 대주주 보통 이제 유통 물량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 일개 세력이 그 시장 자체를 좌지우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변동성이 나타나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세력 뭐 그런 게 이제 그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가 되다 보니까 거래소를 통한 표준화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상품별로 가격이라든지 단위라든지 혹은 이제 인수도 방법 등이 표준화되어 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왜곡이 없고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그래서 이제 선물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지막까지 알아봤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선물의 특징에서 알아봤는데요. 자, 다음 시간에도 해외 선물 기초 강의로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골든서프 아카데미 차익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